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봅시다. 4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방관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그 큰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주께 간구하옵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식으로서만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오늘 세 번째 지금 앞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가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참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 가지고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건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결국 뭐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또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거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걸 우리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명령법들은 그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7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흔히 이제 기도를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합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뭐 한다? 간구한다. 아버지께 간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기도하랄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것밖에 못 구한단 말이죠.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그 아들의 요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요구를 이루는데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그 창세의 언약이 풀어내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뭐와 같으냐면은 이 세상 역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장세도 언약을 풀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언약을 풀어내느냐? 당신이 세운 그 새 언약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연합. 이걸 한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이것은 우리더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아무리 겉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도움이 되려면은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뭡니까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에 이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 얘기는 성령이 지금 숨처럼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예수님의 뭘로 쓰임받느냐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은 그것은 우리가 격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격발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예, 안 돼. 이거는 신자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 첫째 깨달아지는 것이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걸 아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요만큼이라도 내 힘으로 이렇게 내 자력으로 하는 거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인간은 작심삼일이고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몸뚱이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어요. 내 몸이 신이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합니까?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 김관식 집사님 믿을 만한 거 내가 나를 못 믿는다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냐 말이죠. 이 몸뚱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내 몸뚱이 힘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의를 하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느낀단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 주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절하게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연약한 걸 몰라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엄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그 무게를 몰랐다니까 무게가 가벼웠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아요. 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죠. 도움을.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 생명의 자랑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하냐, 처음서부터 어른이 확 되는 그런 생명은 없어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 속에는, 생명은 이것이 크고 작은의 그 어떤 문제이지, 그 작은 생명이라 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뭡니까, 기능들이 부족하고 그런 장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다만 용량이 작을 뿐이죠. 그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두 살 되면 간이 하나 생기고 세 살 되면 폐가 생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간도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능력 있게 그렇게 해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생명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것이 처음에 씨앗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람이라는 얘기는 또 우리 저 뭡니까, 인간들의 어떤 자라가는 어떤 키가 커지고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가는 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의 풍성함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신앙이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당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죠. 그죠? 과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 판단하는 것도 결국 내게 좋은 환경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생각을 하고, 나쁜 환경이 오면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은 내 신앙이, 아, 지나온 그 내 그 어려운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간섭해 오셨구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고서 네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지나온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고 뭐냐, 버려, 아픔일지라도 그건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구나. 그때 그렇게 나를 간섭해 오신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서 나를 그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가장 이제 저 뭡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신앙의 조급함이란 말이죠. 조급함. 예수 믿고 은혜 한번 받을 것 같으면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과실 농사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그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첫 해부터 해가지고 3년째 되는 이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건 부정한 것이고 먹지 말아라. 그 나중에 5년 지나야 그거는 할례 받은 거로 생각해서 먹으라 그런단 말이죠.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9장이죠. 19장인가요? 19장입니다. 19장. 레위기 19장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꼭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과목에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3년까지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러지. 뭘 안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과일이 무슨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누가 받아요? 사람이래야 할례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래야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지금 할례 받지 못했다. 모든 과일이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그러냐 말이죠. 그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누구를 심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한 나무를,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자라가는데 몇 년 동안 뭐 몇 년째 맺히는 열매래야 정한 열매래서 먹을 수 있다 그래요. 5년째라 그러잖아요. 5년째.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된 어떤 감사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5년이라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보세요. 할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례. 그죠? 할례를 5년이 지나면 할례 받은 것을 간주해가지고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년, 1년부터 3년까지는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할례라는 의미는 신약을 올 것 같은 뭐로 나타나요? 세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세례로. 근데 그 세례가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이 세례는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 강림으로. 그게 이걸 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 관계를 조금 이렇게 그 응용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겉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도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들이 맺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자기들 열매예요. 자기들의 열매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뱉어내는 모든 것들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줘도 결국엔 그 끝이 뭐냐, 십자가 앞에서 다 뭐하더라?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3년 동안 수제자 같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은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뭐하더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더란 말이죠. 이게 곧 할례 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똑같은 환경인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력 받는 것을 뭐 했더라?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뭐냐? 할례 받은 과목이 돼. 과실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과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막 열심히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그 늘 실수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뭡니까? 깊어져 간다니까. 더 많이 깊어져 간다니까. 그 깊어져 간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가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간다니까.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감정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서 열심히 특심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 하냐? 자꾸만 뭐 하냐? 도움을 구하게 되죠. 긍휼을 구하게 되죠. 내가 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자꾸 내려가게 된다니까. 주여, 수로보리게 일처럼 부스러기라도 내가 줬사오니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다?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 같으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깨닫게 만들 것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 3년 동안 내가 너희가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와서 내가 지켜내는 것이야.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맺는 그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고 누가 맺는 것이다? 내 것인 거야. 내 과실이 되는 거야. 내가 맺은 이 열매야.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다른 보혜사로 온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도록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러면은 그 명령 앞에 먼저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난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 걸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 내 죄가 고발이 당하잖아요. 그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발당한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의에게 향하라 그런다 그래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한 걸 알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한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말씀이 주는 목적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반드시 또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 평생 그걸 알아간다니까, 깨달아간다니까. 이게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는 뭐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부인되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들은 무얼로 나타나느냐? 모든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셨죠. 그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다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건 뭐냐? 내 몸에 희생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인데, 이걸 아가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아가페라는 이 단어, 이 사랑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단어이지 세상인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만 이루어내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형상으로 드러난다니까, 사건으로 드러난다니까, 사건으로. 그냥 말만 사랑할 게 아니에요. 요 사랑을 다른 언어로, 이 성경적 언어로 이야기를 말하려면 뭐를 나타나느냐? 행함이라 그런 거예요. 행함. 믿음이 사랑일 것 같으면은 행함이 뭐냐? 사랑의 열매예요. 열매. 그냥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느냐? 사랑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해낸다니까. 요런 걸 일컬어서 뭐라 하냐?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행함. 아멘? 아멘. 그럼 그 행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 몸을 가지고 있어? 내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랑을 행할 때마다 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사랑을 행할 때마다 내 몸은 뭐가 돼요? 부인되고 부정되고 후폐되는 것이죠. 내 몸이 힘이 들어. 이해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 없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한다 이 얘기는 내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 인간들이 아는 사랑 개념은 뭐예요? 나는 괜찮고 네가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난 가만히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는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유익 챙기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반드시 뭐냐? 내 몸의 희생을 동반해가지고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왜 그걸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뭐가 왔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성취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취를. 예를 들어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를 만약에 원수를 사랑해라 할 것 같으면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수를 죽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뭐 하느냐. 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알면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지요. 왜? 말씀이 계속, 한번 말씀은 미사일 같이 하라고를 같은 계속 쫓아온다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은 내가 못하면은 계속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뭐하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 가는데 내 몸이 뭐가 된다? 도구로 쓰임받아지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을, 나는 아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니까 뭐하냐.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되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 슬프도 쏘이다. 왜 내가 걸렸습니까? 그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냥 외치기만 해라. 근데 그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긍정하는 말씀이에요?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부정하는 말씀이죠? 응?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뭐냐?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이 말씀은 이 백성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듣기 싶은 거 아니냐면 거짓 선지자들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망한다는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막 이 말을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안 하겠다고. 나 이 말 전해봐야 또 욕먹으니까 사실은 내가 안전하겠다 그랬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꼬신다니까.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몇 장인가 하면 20장을 봅시다. 20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더라? 조롱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인간인데 뿔따고 나가지고 한다 안 한다? 에이, 나 안 할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욕먹을 줄 뻔히 아는데.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토라져가지고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잘 보여주니까 속이 터져서 못 빼겠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장기둔데 훈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훈수는 깃방맨 맞아가면서 훈수 둔다 그랬죠. 그죠? 저거 잘못된 거 빨리 보이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훈수를 들어가지고 욕먹듯이 지금 꼭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 칭찬이 돌아오고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걸 바라지, 욕이 돌아오고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원치 않아요. 그런 인간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든 말씀들을 내가 전하고 나가지고 아, 진짜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고 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하고도 있지, 그거를 설교라고 했냐 막 욕이 돌아올 것 같으면은 하기 싫다니까.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 안 할래, 내가 네가 이거 괜히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조롱이나 당하고 욕이나 먹고 이런지도 해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꼬셔가지고서 그래도 해야지 그래. 그게 예레미야 마음이 뭐가 되더라, 중심에 뭐가 되더라,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는 7절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시고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하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뭐 했다,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선지자를 세움받은 예레미야가 불타고 나가지고서 삐져가지고 안 할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예레미야 마음을 뭐 하더라? 꼬셔가지고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더라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내용은 예레미야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난 하기 싫어, 저 꼴보기 싫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권유를 하신다니까. 그걸 안 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꼬셔가지고 그래서 하게, 결국은 하게 하더라니까.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천국에는 어떤 미움을 품고서 그러면 천국 못 간다, 내가 그런 소리, 쉬운 얘기, 그런 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천국 안 데려가요. 반드시 그걸 풀게 만드신다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말년에 누구랑 화해를 하느냐면은 마가 있죠, 마가. 마가하고 화해를 하죠. 디모데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그게 그건데, 그게 유언과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때 그러잖아요. 마가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마가.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갔어요. 바울하고 같이 갈 때 그때 이 동행을 한 사람이 마가예요. 바나바 조카가 마가인데 진꾼 비슷하게 데리고 간 모양이라. 근데 이 마가는 따라갈 때 아마 이게 철이 들던 모양이라, 아 이번에 이렇게 가면은 여행도 다니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맨날 직군 노릇 하니까 불타고 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삼촌 나 못할래 해가지고 가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짐을 누가 지고 가야 돼 이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지고 가야 돼. 이게 얼마나 고생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아주 이 악한 감정이 있었어요. 돌아와가지고서 그러고 지나가지고서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야 우리 조카 다시 한번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어떻게 됐어요? 대판 싸우죠. 그 바울이 바나바와 대판 싸우는 그것을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칼끝으로 바나바를 찔러 죽였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뭐하냐, 마가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저 새끼 나를 쌩 고생시킨 새끼, 다시는 내가 저놈 데려가냐면. 그런데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절친인 그 바나바까지 싸워가지고 쫓아낼 정도일 것 같으면 마가가 얼마나 미웠겠냐는 말. 이게 평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게 되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잊고 갈 때 다 되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 마가가 풀지 않으면 너 안 데려간다. 풀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내게 유익이 되는 자라 그래요. 유익이 되는 자.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있는 원한들을 뭐 하느냐? 그에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했다? 바울이 잘해. 자기가 많이 성화돼서 했다. 하나님 하게 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미움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불편해요? 진짜 경험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불편해요. 못 견뎌 있다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영감이 안 오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영감이 안 오면은 뭐 말씀이 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이걸 우리가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이 막혀가지고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죠. 뭐가? 네 피,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먼저 하기 앞서서 먼저 뭐 하라 그래요? 형제하고 원망들을 만날 있거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화목하고 와가지고 예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가의 꺼리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일을 내가 한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들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져서 이긴다니까. 늘 져서 이겨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 자기가 먼저 손 내밀어 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방식이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손 내미는 그 손 내밈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몸을 도구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손 내밀고 하면서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이거 쪽팔릴 일이라니까.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 쪽팔림보다도 내 마음에 이게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더 아프니까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냐. 그 분 품고 있어 보세요. 누가 손해보는데? 내가 손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들을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통해가지고 가지고서 주님의 그 사랑을 풀어내는 일들을 한다고. 그걸 일컬어서 여기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아. 이걸 뭐라 그런다? 열매라 그런다. 열매. 과실을 맺는다 그런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내가 너희들 안에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 열매인데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 못한다? 못 떠나지요. 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열심을 둬가지고서 그 열심이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을 해간다. 여기에 또 못을 하나 딱 쳐놓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첫째는 우리의 뭐를 드러내고 저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살고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마시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몸에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를 못한 나라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가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의 한계가 뭐냐? 이 몸을 가지고서는 100%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게 만든, 깨닫게 만든다니까. 아멘? 아멘. 완전하게 100%를 지켜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안 믿는다니까.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있다? 정죄함이 없는 일이잖아.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죄 당할 일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란 말이죠.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연약함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고발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 몸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완전히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니까. 제 말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 같아가지고 다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지켜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켜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100% 지켜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깨닫게 해서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응? 아주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100% 지키라 해놔놓고는 우리는 또 못 지킨다는 깨닫게 만들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아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내고 내가 살 거야 이것도 안 된다니까. 아 이 딜레마를 아는 모르겠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던 자예요.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 레위기서에 살펴봤을 때 과목을 심었는데 3년은 할례받지 못한 것을 부정한 것이고 5년 이후에는 부정한 그 성결한 것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 완전해지냐? 자, 이게 또 깊은 얘기인데 우리의 몸이 진짜 성령 안에서 완전한 몸으로 개조가 되는 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재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런다? 보증이라 그런 거예요. 보증. 아멘? 성령이 보증이란 말이죠. 실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늦은 비성령이 있다 그러죠. 그죠? 늦은 비성령. 예수님 초림 때는 이른 비성령이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는 뭐냐? 늦은 비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늦은 비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 늦은 비성령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성령을 통해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응? 그러한 것이 바꿔치기 되었을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가지고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천국 천년왕국에서는 죄가 있다 없다? 없죠. 죄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죄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뭐냐? 다시는 그들이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고. 그러면 지배를 못한다. 왜?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 속에 이 몸으로는 온전해진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한다? 구속해 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 때가 이루어지죠.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재림 전까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뭐 하느냐? 계속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부족한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볼 같으면은 학계서 같은데 볼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가지고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포로 왔다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먼저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먼저 바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계가 나타나가지고서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집구석 먼저 짓는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느냐 이놈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 흥분된 마음들이 뭐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마음을 흥분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그럼 백성들이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흥분시켜서 지은 것이니까 그 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아멘. 요게 예수님 초림 때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해요? 최초로 나타난 것이 신약 교회가 생겨졌다. 교회가 그죠? 그 구약의 성전이 신약 교회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신약에 그 세워진 그 교회가 우리가 지은 거예요? 성령이 짓게 한 거예요? 성령이 짓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막 어떻게 하느냐 감동을 주고 흥분을 시키니까 그 감동된 그 흥분된 마음들이 뭐하냐 날마다 교회로 모이고 찬송하게 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갖다 바치고 유무상통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모든 교회에서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된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서 모임이 형성이 되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비록 뭐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 밭을 팔아가 교회를 바치고 이런 한 것들이 바나바가 하란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성령이 한 것이죠.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나바의 몸을 이용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헌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헌신이란 말이죠. 바나바 것을 뺏어가지고서 내놓잖아요. 그 바나바는 지가 뺏긴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 자발적을 동기부여를 누가 한 것이에요? 성령이 하게 했지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바나바가 나중에 제정신 돌아왔을 때 뭐 했겠어요? 아 쏘갔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은혜로 했을 때는 다 그게 은혜 넘어가는데 우리 속도 웃기는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때 내가 괜히 그렇게 다 했네. 그 자기 하나님의 그 흥분된 마음 감동된 마음 없이 하다가 벼락마에 죽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사피라지. 아나니아 사피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야 바나바가 저 밭을 팔아서 내서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는 거 보니까 그 칭찬이 자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지도 한다고 했다가 막상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본전 생각이 딱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띄겨놓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 그 성령은 누구다? 예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사피라는 예수님이 믿지도 않는 놈이 예수가 없는데 지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건 아니라고 해서 뭡니까? 그 죽여버린다니까. 바나바는 주님께서 하게 했으니까 받으시고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래 못 간다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면 나 반드시 그건 본전 생각이 난다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결국 뭐냐 하고도 시험이 들어요. 하고도 보통 보면 교회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 영광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막 생겨난다니까. 이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은혜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둔다 안 둔다? 안 두지요. 그거 한 일의 의미를 둘 것 같으면 계속 하고 나서도 그러는 거예요. 응?
응? 얘도 하다 못해. 이 화분 하나 사놔도 마음에도 없는 거 해놔야 할 것 같으면 맨날 이 화분 때문에 시험는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미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독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참 지금도 기억나는 그래요. 독에 교회 생기고 나가지고 자기가 큰 개종시계 있죠. 큰 개종시계. 예? 스탠드형 큰 개종시계. 그때 당시에는 그거 비쌌다니까. 그거를 교회에 딱 입고 딱 들어가면 그게 딱 있는데 보여준다는 거. 그 권사님이 울산에 사시다 한 번씩 올라갈 거든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뭐를 본다? 개종식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개종식에 살아놓고 갈 것 같으면은 교회 사찰 불러가지고 이거 제대로 닦아야 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개종식이 뭐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 흔적이 있다니까. 만약에 그 개종식에를 누가 흠을 줬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개종식이 자기 영광인 거라.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교회를 한번 가면은 꼭 그것도 먼저 본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우스갯소리 그랬거든. 권사님은 교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개종식에 만나러 가네요. 그 시험 된다니까. 그거를 또 확대해가지고서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과도하게 헌금 좀 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누구 것이 돼버려요? 자기 것이 돼버려요. 자기화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사람은 교회가 뭐냐 우상이 돼버린다. 자기 마음에도 없는 걸 했을 때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응?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서 내가 그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했다.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붙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내 주주노도 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응? 거기 있으면 계속 자기 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자기 임으로 한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흥분시키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한 거예요.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뭐를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뭐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한다 먼저 뭐 한다 흥분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 감동이 오면은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나타난 그 액션이 그것은 뭐냐 내가 맺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과실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본인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걸 아는 사람들은 늘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만한 거 하나 하더라도 내가 기도 하나 하는 거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말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은 뭐 열심을 내지 말고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일 열심히 하라 그래요. 했는데 끝에 가서 물어요. 이거 누가 했는데?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놔놓고도 그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한 것은 다 기억하죠. 10년, 20년 다 기억한다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를 행한 것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억,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쪽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열심히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 차가운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우리의 이 안에 뭐가 생겼느냐 열심이 생겼다니까. 열심이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에요? 주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빛이 비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빛이. 흑암이란 것은 죽은 자들이고 이것은 전부 차가운 자들인데 예수님이 빛을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따뜻한 빛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차가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산 사람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내 움직임이다. 주님이 움직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움직이게 한 것이죠. 이게 구약에 뭘 같으면은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다니다가 수넴 여자한테 저 뭡니까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는데 수넴 여자 하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피곤하면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해가지고 선지자가 묵을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그 집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 집에 뭐 혹시 필요한 거 없나 한번 물어봐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저 사환이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가지고 엘리사 그럽니다. 그 여자한테 내년 이맘때 당신 자식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실제로 자식을 얻은 거예요. 자식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자식에 대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어버렸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지냐? 엘리사한테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 응? 왜 내한테 아들을 나는 아들 생각도 없는데 아들 줘놔놓고 또 다시 뺏어가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아들 줬으니까 이 아들 살려놓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소리를 듣고서 알았다. 내 여기서 이 전도여행 끝나면 내가 네 집에 가가지고 할 테니까 그 아이를 내 방에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서 엘리사가 쫓아가가지고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딱 누워있단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합체를 하잖아요. 이게 이때 최초로 다운로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그 아이의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이러니까 엘리사에게 따뜻한 기운이 어디로 가느냐. 그 죽었던 차가운 그 아이에게 쭉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그리고 그 아이가 재치기하고 나가지고 딱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딱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개져가지고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코와 코를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귀와 귀를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마주치고 발과 발을 마주치고 딱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걸 지금 우리에게 다운로드 하셨다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생명으로 살겠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다운로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하죠. 마음이 따뜻하죠. 이런 사람들 그 속에는 은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걸 생명이라 그런다니까. 생명은 내게 없어. 누구 거냐? 전부 누구 거냐? 예수님 거예요. 우리 자체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께로 받은 생명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요걸 일컬어서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사랑. 아멘? 그래서 신자는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삶 속에 전부 누구에게 드러나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요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요 모습을 일컬어서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지가 맺어진 이 열매는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굴 가르치거나 아니면 누굴 봉사하고 섬기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럼 신자는 이걸 아는 신자 같으면 늘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받지요. 아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생명을 풍성하게 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죽은 놈은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고 열심 없는 사람은 늘 처지게 돼 있는 거,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딱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이건 보고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거 하나만.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1절 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바라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여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대로 뭐 하라? 불의하게 하고 거룩된 자는 어떻게 하고? 거룩되게 하라 그러죠. 그죠? 네. 결국에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은혜로 삶을 토해내는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뺀돌거리고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고 한다면 그걸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게으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열심은 곧 뭐냐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농부가 가짜 처음에 이렇게 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랄 때는 요놈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골고루 다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해줘요. 근데 이놈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는 안 될 것은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내버린다니까. 이 가지치기하고 하잖아요. 그거 그 과수농사를 할 때도 안 될 거는 따내버리죠. 그죠? 그걸 두면은 다른 과일이 영향을 받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열심 내는 사람 열심 더 하게 하고 열심 없는 사람 열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된 자는 거룩되게 더 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데 사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삶이 자기가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생명이 풍성들이 드러나고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예요.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뭐 하라 그래요? 빼앗아 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신 원리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점점 뺀돌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롭기 전에 뭐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이 은혜 받는구나 은혜 받아서 저러는구나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선순환이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은 점점 은혜를 더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고 아멘? 네. 모르는 사람은 안 구하고 안 구하니 못 받고 그게 점점 게을러지지요. 신앙생활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 같이 말이죠. 아무것도 말이 열심히 있냐 뭘 감사가 있냐 찬송이 있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올것 같으면 막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찬송이 목구멍에 개어서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참 안타깝다니까. 결국 그것이 곧 뭐냐 귀만 귀머거리 독사가 여기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구멍을 쫄라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그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 결국 와가지고 뭐 하냐 분만 쌓아가지고 그 얼마나 손해보냐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속된 얘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네. 농부가 과실을 잘 맺는 것은 그것이 잘 맺어지도록 계속 거기를 관리를 해가지고 말이요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뭐를 싸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 상품 안 되는 것은 그 제껴놔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응?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토해내는 일들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있던 신앙생활도 점점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뭡니까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 같은 많은 과실을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다 많은 걸 구해야지 이건 우리 열심으로서 이걸 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 아는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 구할 수밖에 없어. 그 구함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구함이 없는 건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구함이 있으면은, 아, 내가 지금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린 감사한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뭐를 뭐 교회 봉사 뭐 하는 것조차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의 자리, 그 찬송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니까.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그 찬송의 삶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토해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그 흘러넘침이 결국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열심을 주님의 열심이 나를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